리뷰 해보라이는 인형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형인데 택배를 딱 왔다고 문자가 아침에 와서 저녁에 이제 볼까 하고 만져봤는데 왠지 인형 같은 거예요. 인형일까? 봤는데 인형이 맞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애 이름을 몰라요. 외국에서 네, 알리는 이제 외국 사이트잖아요. 우리나라 사이트 아니니까 아마존처럼 해외 배송으로 시킨다. 좀 오래 걸려서 몇 달 걸렸는데 이 인형 이름을 모릅니다.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이제 제목을 달아줄게요. 짜라자잔 인형이 됐습니다. 안 사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. 짜라밤빵 다람쥐 같이 생겼어. 침을 흔들고 있고요. 눈에 이렇게 자수로 반짝이 있고 다람쥐 같은 귀, 혹시나 머리, 허리까지. 풀세트로 시키는데 왜 모가지에 있는 거 없을까? 내 목에 있는 건가 봐. 뜯어볼게요. 제 영상에 최근에 댓글 달렸는데 옷을 너무 확 뜯어가지고 탁 소리날 정도로 입힌다. 그리고 가발인의 아이는 조심히 다뤄야 된다. 머릿결에 안 좋다. 그래서 솔직히 보면서 제 인형이고 제 돈 주고 산 건데 왜 이랬는데 소민형을 소중하게 다뤄달라는 말에 하긴 나도 인형을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피드백으로 잘 받아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근데 이제 영상을 빨리 찍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저도 이제 제 인형인데 솔직히 소중히 안 다루고 싶겠나요? 저도 인형을 한 10년 넘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. 좀 죄송하더라고요. 좀 신경을 쓸게요. 근데 여기 목에다 하는 건가 봐요. 목에 먼저 둘러주고 근데 원래 이제 목에 없는 것도 있어요. 좀 싸게 몇천원 저렴하게 털복숭이에서 솔직히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있는 게 좀 더 귀엽지 않을까? 풀세팅 하면은 이제 필요 없을 땐 떼고 필요할 땐 하면 되니까 그래서 풀구성 샀어요. 그냥 뼈로 안 시켰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. 그쵸? 뼈 없죠? 뼈깅이 아닙니다. 강아지 발바닥처럼 골드, 약간 갈색, 금색, 비슷한 색으로 자수도 진해서 좋아요. 이렇게 발바닥이 있고요. 발에도 이렇게 똑같이 발바닥이 이렇게 있어요. 꼬리, 자석입니다. 붙겠죠? 아니, 자석이 아니었네. 자석인 줄 알았어.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. 그러면 요거부터 달아줍시다. 바지 입히기 전에도. 근데 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 안 좋아해요. 왜냐면 옷 입히기 너무 힘들고 어떻게 입혀야 될지 좀 감이 안 와. 인형을 뚫어버려야 되는 좀 잔인한? 게다가 이게 몰려서 잘 안 나오는? 됐다. 이번엔 좀 잘 된 것 같죠? 아닌가? 조금 더 가까이. 인형이 꼬리 넣는 게 너무 힘들어. 나한텐. 나만 너무 이렇게 힘드니? 네, 좀 단단하게 돼 있어서 좀 좋네요. 전에 산 거는 꼬리 부분이 좀 안 단단해서 별로였는데 플라스틱으로 잘 돼 있어서 아따오. 손에 찔리면 아파. 조심해서 잘 달아줄게. 됐다. 인형이 옷이 망가지지 않도록 인형의 몸에 달아줄게요. 단단한 인형 몸에 머리카락 치우고 오늘 새로운 또 새 옷입니다. 바지부터 입혀줍시다. 아니다. 옷부터 입혀야겠다. 그 다음 바지를 입혀야겠다. 다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. 니트고 맞죠? 근데 이거 단추 달린 게 있었는데 그걸로 살까 하다가 다른 인형 사면은 주시는 줄 알고 홍차 인형 샀을 때 그 미리 보기로 있는 옷이 단추 달린 옷인 거여서 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제가 판매자분한테 같이 주시는 거 아니었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표기해 주시지 몰랐어요. 일단 죄송하대요. 그래서 하긴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. 근데 홍차 인형 솔직히 저렴하게 사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좀 저렴했어요. 엄청 막 5,000원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제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좀 미안해서 옷 달라고 해도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뭐 표기 안 한 거 잘못이긴 한데 저도 알겠습니다. 미안한데 어떡해요.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했지. 니트 옷을 입혀봅시다. 괜히 옷 입히다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옷은 한번 입히면 이제 벗기지 않아서 솔직히 망가져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입힐 때 조심히 입혀줘서 옷 인형 아가를 조금 더 소중히 다뤄봅시다. 이야 늘어나지 않게 전 최대한 조심히 다루는 건데 이것도 너무 막 다루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? 나름 근데 귀엽다. 이거 단추 없어도 귀여워. 그리고
원하면 솔직히 제가 단추 달아줘도 돼요. 바느질 해가지고. 저 바느질 예전보다 늘어갖고 여기다 달아줘도 되거든요. 근데 뭐 없어도 귀여운 것 같다. 아이고, 인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화면 넘어가면 안 돼. 바지, 바지. 바르는 주식. 바지. 이 카메라 흔들려. 카메라 흔들리는 거 싫어. 벌써 5분이 지나가니 시간이 이거 금방 지나가는 거. 소개밖에 안 해줬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. 인형 바지 어디다 뒀지?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엄청 커 보이네. 귀여운데? 깜찍해. 이렇게만 봐도 솔직히 귀여워. 일단 인형 바지. 갑자기 인터넷이 된다. 그 아파트 방송에 올리는데요. 빨리 카메라 넘어갔어. 큰일 날 뻔. 편집하고 올리면 돼. 야, 내가 편집하지 말까? 아니야, 해야 돼. 귀찮아도 합시다. 이렇게 해서 바지를 입혀줍시다. 꼬리는 엉덩이보다 조금 더 위에 올려서 넣어놔가지고 바지 사이즈랑 잘 맞을 것 같아요. 다행히 바지가 좀 작아가지고 20cm 인형인데도 바지가 좀 작게 느껴요. 화면 밖에서 입힐게요. 근데 옷 입힐 때 또 소중히 다뤄달라는 그런 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는 좀 화면 밖에서 입히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. 저도 그렇고 인형도 소중히 다룰 수 있고. 손톱으로 이렇게 약간 밀어 올리면 소리가 좀 뚜둑 소리 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실 수도. 잘 안 들어가서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뚜둑뚜둑 소리가 나긴 해요. 그래도 나름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. 제 인형이니까 제가 아끼죠. 마라바밤 됐다. 오늘은 인형을 좀 소중히 달아서 옷을 입혀봤습니다. 빵실빵실한 머리에 꼬리도 아주 빵실해요. 그리고 누가 봐도 다람쥐 같은 느낌의 꼬리. 색깔이 좀 투톤이라 다르죠. 귀여워. 경련 마사지 받아야 될 정도로 얼굴이 조금 크네. 귀여워. 이 옷에 은근 잘 어울린다. 솔직히 이 옷이 좀 잘 어울릴까? 별로 맞는 애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잘 어울려요. 되게 귀여운데? 전 만족스럽습니다. 헤어핀도 달아주고 싶고 좀 예쁘게 꾸며주고 싶은데 방송 안 하다 갑자기 또 하네? 데코단으로다가 뭐 머리띠 이런 거 만들어줄까요? 근데 제가 뭐 아직 끈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 찍고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도 영상을 좀 찍으려 합니다. 여러 개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. 요 인형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어떤 분이 예전에 새로 알려주셔갖고 그것도 이제 아 뒤늦게 알았거든요.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만원도 비싸게 산 거더라. 이 해외 배송 나빴어. 저렴하게 팔 줄 알았더니 시간 더 오래 걸리고 말이야. 그쵸? 원작자님 이거 만드신 분 얼마나 공손이실까? 대박. 너무 귀여워. 우리 애깅애깅 시골에 들어가고 싶은 만큼 너무 귀엽네. 만져보면은 재질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빵실빵실이 좋아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 귀여워.